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석은 문화사회부에서 주최하는 원불교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송천교당 배현성 교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생생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5월의 셋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교정원이 처음으로 시도한 열린 토론이 서울교당에서 개최됐습니다. 교정원장이 패널로 참석한 열린 토론에서 교화에 대한 담론이 자유롭게 제시됐습니다. 김지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교정원 기획실이 주최한 교정원장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 원불교 2세기 길을 묻다가 지난 5월 12일 서울교당에서 열렸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된 열린 토론은 원불교 교단이 2세기를 맞이해 새로운 사회의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교단의 방향을 점검하고 구성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낙원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찾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교정원장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 계시는 교도님들 그리고 교무님들의 의견들을 직접 들으시고 또 저희 때로는 이제 저희들이 전달을 해야 될 내용들은 전달을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정에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이 정확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의견들을 잘 들어서 교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좀 있습니다. 토론은 류경주 기획실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한은숙 교정원장, 오정도 교화부원장, 양재우 교화훈련부장이 패널로 자리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기 앞서 양재우 교화훈련부장은 교정원 교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교화훈련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교단 100년까지 온 여러 가지 교화의 상황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교단이 해왔던 패턴으로 교단이 과연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화두가 제일 큰 화두입니다. 지금 앞으로 미래 100년에는 어떤 형태로 가야 미래 교화가 과연 이 어려운 고비와 또 미래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 되기 때문에 미래 교화 모형이라는 꼭지가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그런 지혜의 말씀을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이날 참석한 제가 출가 교도들은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입구에 준비된 보드에 교화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적었으며 이를 토대로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한은숙 교정원장은 뜨거웠던 토론을 마치며 앞으로도 교도들이 지속적으로 공감을 기반으로 소통을 반복해 더 나은 원불교 2세기를 만들어가길 염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가 우리는 애정이 너무 많아요. 출가제가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각자의 마음으로 열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을 했던 일이 약간의 문제가 막 발생이 되면 아유 이거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그 사라지고 그래서 정책이 연계 안 되는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기를 열어감에 있어서는 많은 토론이나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적어도 소통을 하면서 공감하면서 그 어떤 부분은 그 서로 인내도 하고 감내도 하면서 가는 거라 이래 생각을 해서 처음 이 지금 이 발걸음이 이렇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도 적어도 이 정도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자 이런 합의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불교 2세기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 교정원장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은 제가 출가 교도들의 열정과 관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으며 참석한 교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법정과 대종사님 교법 정신을 체질화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무아본공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거진원 김지연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시즌을 맞는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원데이의 워크숍이 문화사회부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12일 문화사회부 회의실에서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원데이의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문화사회부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원데이는 원불교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원불교 문화예술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의 문화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 교화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원데이 프로그램의 수월한 진행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원데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문화예술단체만 참여했던 제약을 극복하고 전국 단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교단과 문화예술단체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7개 교단과 문화예술단체는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 캠페인과 감사 콘서트를 진행하는 대전 충남교구, 천연염색교육과 전시회를 진행하는 순창교당, 행복대학 운영과 웃는 얼굴 사진전, 원불교 문화탐방을 진행하는 송천교당, 종교문화와 생활문화에 대한 강의와 공연, 전시회를 개최하는 은덕문화원, 차문화교육과 나눔활동, 창작메뉴 시연회를 진행하는 충주교당, 캘리그라피 법문사경 교재 개발과 법문사경 교실을 운영하는 서예협회, 보존화를 활용한 일원상 액자와 거울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는 꽃예술협회입니다. 문화사회부 이명아 차장은 워크숍 환영사를 통해 원데이 프로그램 공모에 보내준 성원에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 교화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7개 교당 및 기관의 대표자들은 원불교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사회 교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